와, 요새 정말 아침 저녁으로 무척 쌀쌀해졌어요. 그래서 오늘은 꼼지락거리며 밥하기 싫을 때 다른 반찬도 필요 없이 한 그릇 뚝딱하기 너무 좋은 요리 알려드리려고요. 먼저 계란을 6개 깨뜨려 잘 풀어주세요. 이때 소금이나 다른 간은 하지 마시고 그냥 곱게 섞어주기만 하면 된답니다. 냄비에 물을 400ml 2컵 부어 센 불에 끓여주세요. 그리고 물이 끓어오를 동안에 그릇에 떡국떡을 한 줌 덜어내고 물에 씻어줄 거예요. 냉동실에서 꽝꽝 얼어있던 것도 상관없으니 그냥 흐르는 물에 한두 번 헹궈주신 후에 끓는 냄비에 모두 넣어주실게요. 떡이 들어간 냄비에 새우젓 반 스푼, 참치액젓 한 스푼을 넣어 간을 해준 후 팔팔 끓어오를 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. 우리 이게 끓을 동안 당근을 좀 다져볼까요? 당근은 조금만 잘라 잘게 다져 냄비에 넣어주세요. 이러면 정말 이쁘답니다. 그리고 대파도 약간 다져주세요. 아무래도 빨갛고 파란 게 들어가주면 일단 눈이 맛있잖아요. 하지만 귀찮으시면 빼셔도 괜찮으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. 당근과 대파가 들어가 끓기 시작하면 떡이 어느 정도 익어 떠오르기 시작할 거예요. 뽀얗게 익어 먹음직스러운 가래떡이 둥실 떠오르면 잘 풀어놓았던 계란을 모두 부어주세요. 혹시 계란이 바닥에 누렇할 수 있으니 바닥까지 살살 긁어 고루 한번 섞어주세요. 그리고 뚜껑을 덮어주고 아주 약불로 줄인 후 뭉근하게 계란을 익혀주시면 된답니다. 계란의 양에 따라 시간은 다르지만 10분 정도 그대로 놔두시면 완전히 익을 거예요. 어휴, 보기에도 계란이 아주 잘 익었지요? 참기름 한 스푼 휘 둘러주고 아까 조금씩 남겨놓은 대파와 당근을 살짝 후 올려주면 완성. 부들부들 고소한 계란찜 속에 부드럽지만 쫄깃한 떡이 쏙쏙 숨어 있어요. 떡 씹는 재미가 쏠쏠해서 바닥이 보일 때까지 멈출 수가 없답니다. 호호호 불어가며 국물과 함께 따끈한 계란찜을 먹고 나면 속이 든든하고 체온이 훅 올라가거든요. 저는 맨날 밥하기는 싫다면서 이렇게 잘 챙겨 먹다 몸살 나갔어요. 환절기 감기 따위 근처도 못 올 테니 오늘 하루도 한 끼 뚝딱 따뜻하게 행복하세요.